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시민들의 피로감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마포구에서 인디밴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소규모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여러 자영업자들 상황과 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의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게 공연 관람 문화에서도 똑같이 있고요. 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이렇게 어떤 오락성이 강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 더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 마포구 홍대 쪽은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관람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런 소규모 공연장이나 뭐 소위 클럽, 뭐 공연장, 전시장 이런 형태의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불황기를 맞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2단계까지 됐고요. 공연도 자체적으로 다 취소가 되는 분위기고, 연기하는 분위기고, 뭐, 그마저 있던 것도 다 이렇게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안이 좀더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그런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뭐, 유흥업소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뭐 스탠딩 공연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섬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행정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면 그때 저희 소규모 공연장이나 이런 좋아하셨던 공간들 마음껏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람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라서 공연장 운영이 어렵고 좀더 세부적인 정부의 대책이 취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YTN하고 인터뷰한 다른 또 유흥시설 업주는 대안 없이 문만 닫아라라고 하면 굴물한 이야기와 뭐가 다르냐 이런 또 분통을 터뜨린 분도 계십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은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또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카페는 시간 관계 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게 됩니다.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지인 모임에서의 전파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도움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톨릭 대교대 백순영 면회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드는 모양새가 안 나오는데 지금 확진자 증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71명으로 이게 일견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월요일은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 반 정도의 검사 수로 양성률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예. 즉, 어제 그제 21일이 386명이었었는데 주말 이틀 동안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정점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난 19일부터 1.5단계 거리두기 강화가 있었고 또 예. 내일 0시부터는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집단 발생만 없다면은 추세적으로 감소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집단 감염이 뭐 이태원 클럽 8.15 집회 이렇게 시작됐었는데 이번에는 산발적 감염이 좀 많아가지고 결국은 날씨 때문이 아니냐. 그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달 동안을 코로나랑 같이 오면서 예. 1차 신천지라든지 뭐 5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쿠팡이라든지 또는 이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감염들은 완전히 제어가 됐었는데 예. 8월에 여름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 이 이후로 할로윈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풍놀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그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줄어들지 못하고 항상 100명 전후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예. 10월 12일부터 우리가 1단계로 완화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5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11월 7일부터는
1단계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감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의 어떤 이 발생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감염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방에도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것이 또 겨울철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이 상황이 바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뭐 경제적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지금 상향을 시켰는데, 그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로 모자란다, 2.5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빨리 2단계로 올렸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 생각에 지금 2단계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인데요. 사실은 예. 1.5단계라는 것을 좀 주말 전에 했으면은 월요일, 화요일부터의 이 약속들을 다 캔슬할 수 있었을 거고, 아하. 2단계도 좀 며칠만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우리가 이 5단계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이상,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2.5단계, 3단계 럭다운까지 해도 방역으로 보면야 좋겠죠. 빨리 넘어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그것만이 거리 단계, 이 단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잘 따라하고, 모든 만남,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방역이라는 의미에서 5단계를 만들어서 지금 방역당국이 정했으면 그 정한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고, 또 어떤 때는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경제, 방역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은 탄력적으로 어떤 때는 방역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좀 더 선제적으로 하루 이틀이라도 바로 하는 그런 방역이 지금 좀 바람직한 예.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방역당국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도권 2단계로 격상시켰단 말이죠. 그 이후로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까? 물론 뭐 전제 조건은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만. 예, 근데 한 주가 아니고 2주를 정했습니다. 12월 7일까지 2단계를 일단 하는 것으로 보는데. 2주입니까? 예, 예. 예, 2주로 12월 7일. 아마 이게 12월 3일에 우리 수능시험도 배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에 좀 잡혔으면 하는 희망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난주에 1.5단계로 일단 격상을 하면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금 2단계로 올린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1.5단계의 효과도 분명히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하루하루의 환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과연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이 기간이 얼마나 가는지가 더 중요해서 예. 오히려 한 1, 2주일 지나면서 줄어들다가도 우리가 수능이 끝나면서 조금 더 해이해지면은 이 2단계가 1.5단계로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초기 이번 주보다도 수능이 지나가면서의 1단계, 1.5단계로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보여서 지금 한두 주 아주 잘하지 않으면 우리 올겨울 진짜 추운 겨울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의료진의 피로도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뭐 의료진이 제일 피로하시겠죠. 또 예.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종사원들, 또 그 가족들 전부, 우리 온 국민이 영세업자들 다 피곤하고 예. 지금 열 달에 거쳐서 가고 있는데 백신이 내년에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1년은 더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피로도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래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좀 둔감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위기의식 같은 것들도 단계를 상향한다 할지라도 아, 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난 별로 그게 무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지금 마스크 쓰기 뭐 다 잘하고 있지만 예. 손 씻기 하는 것들도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모든 의료진들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의 원내 감염이라는 건 아무리 잘해도 어디선가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고삐를 조여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 겨울을 잘못 지나가게 되면은 험악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예. 하겠습니다. 중대 고비가 될 수 있겠다. 백신 나오기 전에. 그 병상 부족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에 이렇게 200명, 300명씩이 계속 가다 보면은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중환자실
경상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2월, 3월에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보셨다시피 하루에 900명이 나오면서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중환자실 부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기 지역이나 또는 강원 지역의 중환자 병상이 상당히 지금도 벌써 모자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점으로 간 그 수준에서 빨리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2, 300명이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 이 2, 3, 400명이라는 것이 일주일만 지속돼도 당장 의료체제의 붕괴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방역당국에서 뭐 처음에 1월 달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중환자실을 확충한다고 했었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중환자실이라는 것이 뭐 한두 달 만에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내년이라도 예산에서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예. 이런 부분들, 즉 공적 영역인 부분들,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아주 대대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모든 공공의료에 있어서의 문제점 지금 1년 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좀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많이 모자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